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뭐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카카리코 마을에 돌아왔는데 요정은 4마리가 있네요. 자, 일단 지금 사신수를 할까? 아니면은 사당을 깰까? 지금 고민 중인데 사당을 그냥 하나씩 별도로 깨는 게 나을 것 같고 사신수나 진행하죠. 일단 조라의 마을로 가서 조라 마을 사신수부터 진행할까 합니다. 조라의 마을로 이동할게요. 뭔가 잘못 찍어서 옆에 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필드에 있는 사당은 친숙해 깨야지 나오는 것 빼고는 지금 다 찾은 것 같아요. 자, 다 키키의 사당. 딱 봐도 조라 마을이 아니네요. 오랜만에 키튼한테 가서 아이템을 좀 사보고 갑니다. 킬튼이네요. 몬으로 구입. 살게 없어요. 별로 깬게 없어서 그런가? 일단 다시 조라의 마을로 이동. 그냥 뛰어서 날아갈 걸 그랬나? 일단은 이동합니다. 지금 조라 마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조라의 갑옷을 바로 얻을 수 있거든요. 칼은 조라 대검도 있고, 원기계, 고고, 연꽃 열매. 칼뭐 있죠? 슬롯 2개 비는데, 지금 횃불이 없고, 활은 3개나 남았네. 방패 몇개 남았지? 방패는 풀이네요. 일단 횃불 하나 먼저 좀 채워야 될것 같아요. 여기 하나 있으니까 채우고 왕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사신수를 깨도 마지막 연거애들이랑 대화하는 걸안 하면 안 깬게 되니까. 뭐 아무튼 ここはゾーラキングのおわす玉座の間勝手に入ってはダメひょっとして君はハイリア人かカノン잡은게얼마안되긴했는데모르는걸까요ちょっとこっちに来てくれ기억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메인 캐 중에 기억 찾기 10개 12개였나? 그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 스토리에 지금 전혀 관심이 없죠. 참고로 전기의 화살 20개 찾기는 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신수한테 가면 됩니다. 키가 뭐가 세다는 거지? 오. 원래 스토리 진행하면은 왕자랑 계속 엮여서 강물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전기 몬스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처음 할 때 산에 타고 왔어요. 자, 제일 쓸모있는 조라의 갑옷을 얻었습니다. 지금 투구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이는 어디서 얻지? 자, 메인 챌린지 시작됐고요. 신수 바루타 진행하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왕자가 없어서 진행 안 되는 건가? 왕자한테 가야 되나? 갑옷 어딨죠? 일단 튀어내리긴 했는데 점프를 해야 되는데 자, 조라 갑옷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와, 또 그냥 뛰어내리네요. 점프가 아니라 점프였나? 버튼을 잘못 누른 건가? 다시 점프 퍼펙트 하죠. 그러고 보니까 표를 안 받아가지고 상품 안 주나요? 세 번째 하고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이게 원래 갑옷 입고서 사용방법 알려주는 퀘스트였을 거예요. 자, 물고기처럼 올라가자. 어떻게 갑옷 하나 입었다고. 자, 아이템 좀 봤죠. 자,
자, 다이빙에 눈뜬 남자 캐가 끝났고요. 요걸 안 들으면 사신수 캐가 실행 시작을 안 할 것 같아서 들어오러 왔습니다. 시드가 태워줘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기억찾기 중 하나인 이벤트가 시작됐네요. 과거의 회상.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듣죠. 대학다 코로나 것도 思い出すね. 아나타와 마다 코도모데 무차시테 すぐに 怪我をして. その度 私は こうして あなたを 治してた. 하이리아人の あなたは 気がついたら 私よりも 大人になっちゃってたけど. 私、 あなたの傷を治してあげられるの嬉しかった。 치유 능력으로 죽으면 한번 살려줬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どういう戦いになるのか 詳しいことはまだわからない. でもどんなに過酷な戦いになったとしても、みんなが、あなたが傷ついてしまった時は私が治す。何度でも、どんな怪我でも、私はあなたを守りたいから。厄災ガノンとの戦いが終わったら、そうしたら子供の頃みたいに。 ここへ 遊びに 来てくれる? 어? 갑옷 사이즈가 딱 맞다고 놀래고 있습니다. 라인의 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네요. 여관에서 놀러오라고 하이라고 외치는 소리. 여관에서 잡은 적이 없어요. 여기 원기계 말고 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아마 이쪽에 보물상자가 있을 텐데 귀찮으니 패스. 어디야 지금? 참고로 이쪽 가야 됩니다. 뇌수산으로 가서 내려가는 게 빠른 건지
그냥 가면 빠른 건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 있다. 전기 와사. 가져가 버립니다. 원래 대어조차 안 하려고 했는데. 일로 가보죠. 바로 갈 수 있는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사과를 이렇게 많이 주지. 방향이 좀 달라졌네요. 뭐 그래도 뭐 반짝이는 것. 어, 맥스 순무 좋은 거네요. 일로 가는 거는 이쪽에 폭포가 있어서 올라가기 편하기 때문에. 조라바 봇을 가지고 있으니 폭포를 편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도 되려나? 바로 루타에게 가고 있습니다. 약간 저기 다리가 있어서 못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거고요. 아마 여기 왕자님이 계시겠죠. 신숙회가 시작되었고요. 화살을 전기화살로 바꿔야 됩니다. 자, 면봉 자이로만 되면. 야야야, 자이로가 또 멈췄네요. 자, 폭포 오르기 하고. 전기 세팅되어 있네요. 활이 없네요, 근데. 전기 화살을 세 개로 나눠줄. 이번엔 다행히 또 되네요. 자이로가 없을 때는 저런 거 어떻게 했을까 싶긴 한데. 자, 빠르게 도망. 뒤에 쫓아오네.
됐고. 이거 뒤에까지 따라 붙은 적이 없는데 망하자 이거. 자, 한 번 더. 쉬운 편이라 사실. 자, 뒤에 따라오네. 깨고, 앞에 깨고. 이렇게까지 난이도가 센나 싶은데. 빡세네요, 조금. 갑은 깨고 와서 난이도가 살짝 올라간 느낌? 이쪽 아니잖아, 멍청아. 어디요? 이쪽이네요? 놓쳤습니다. 이런. 네, 맞았습니다. 멀어요. 조금. 좀만 더. 차이로 범위를 넘어가는. 이런. 차라리 가까운 게 낫네. 아이고, 맞았습니다. 뭐야? 왜 저기 맞아? 아, 맞아가지고 저로 간 거구나. 자, 이번에 좀 제대로 보내줬을까요? 이 앞에 있네요. 끝났습니다. 초반 친수 무력화 끝났고요.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요. 입구가 열렸습니다. 친수 가동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퀘스트만 끝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스가 눈을 막 잡으면 되니까.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아닌가? 아, 위로 올라가고는 거구나. 물 위에 어떻게 떠 있는 거지? 링크, 君は 최고다. 자, 일단 시간 안배를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상은 보고가 끝내야 되겠네. 무지다단다네.
私、ガノンに乗っ取られたこの…미파의음성それならまず…단말기…マップの…